아니 나는 근데 난 개인적으로 임지연 씨 부모님 같이 되고 싶어. 어. 왜냐면 뭐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서포트 해주셨죠. 뭐 이쪽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우리랑 같이 금호동 출신이야, 알지? 금호동 출신이에요? 저 지금 금호동 살아요. 너 금호동 사는데? 나 금호동 살았었어. 그렇지. 같은 동네는 막 다시 이사 와요. 다시 갈까? 어머, 이거 잘 돼야지. 아, 왜 금호동? 아니, 금호동에서 돼요. 그래, 엄청 오래 살았어. 얘 엄청 오래 살았어. 저 진짜, 저는 토박이에요. 아, 진짜? 금남시장 가봤어요? 저 토박이에요. 독사 아니지? 아이, 오빠, 은성? 아, 네. 은성? 에헤. 그 동네 기운이 좋네. 동네 기운이 좋아. 무슨 얘기하려고 했어? 어머니 얘기하지 않았어. 어머니 얘기해. 금호동 토박인데. 어, 토박이. 임지연 씨 부모님 같이 되고 싶어. 아니 어제 되게 재밌는 어제 바로 어제예요. 그 거기 금호동 금남시장에서 그 귀일만두 아세요? 알죠. 귀일만두에서 약간 위로 언덕길 올라가는 거 아시죠? 귀일만두 알죠. 위로 올라가는데 밤이었어요. 완전 밤. 근데 어제 비가 많이 난인데 조금 이렇게 내리는 정도였는데 거기 막 거기를 막 올라가는데 깜깜했는데. 차가 하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늦은 시간이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얀 소복에 머리를 풀으시고 우산도 안 쓰시고 그냥 누가 걸어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잠깐만 된 거야?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? 어? 귀신 봤네. 사람이야? 귀신이야? 지금 잘못 본 거 아니지? 그리고 다시 유턴했어요.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갔는데 그냥 사람이신데 그냥 비 맞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 같아요. 얼굴이 있었어? 아, 그냥 사람. 눈코입 없었지? 그냥 사람. 아니요! 그냥 장발의 사람이었대. 아니야, 눈코입 없어, 그런 거 보면. 와, 귀일만두 그 언덕배기 얘기를 할 줄 몰라. 귀일만두를 아시는 게 너무 웃기다. 맛있잖아요. 아, 귀일냉면 귀일만두 왜 몰라. 금남시장. 유명하지, 유명하지. 길동우동 아니고. 어머, 길동우동 아직 있어요, 아직 있어요. 그리고 금남시장 뒤에 힙한 카페 골목 있는 거 알아? 맞아요, 맞아요. 요새도 힙한 와인, 많이 와인 팔고 막 이런 데도 있고. 거기 해양 거기도 많이 맛있어. 해양, 아유. 아, 해양. 맞아, 맛있어. 아우, 말하면 다 하네. 아니, 그럼요. 나는 귀일만두에서부터 너무 웃겼어. 귀일만두. 귀일냉면 귀일만두. 끝났지 뭐.